그리고 이들은 진짜 초능력을 씁니다.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1급 비밀이라 더 이상 여기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비범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무빙에서 초인적 오감을 가진 자. 조만간 극비 임무가 주어진다. 왜 접니까? 안교 창설일의 최연소 합격. 월등한 오감의 소유자. 하늘을 나는 비행 능력자로. 엄마, 아빠. 저기 사람이 있어.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조인성, 한효주 씨인데요. 저는 월등한 오감의 소유자고요. 그래서 잘 보이고, 잘 들리고, 후각도 잘 느끼고, 오감이 아주 뛰어납니다. 최연소 안기부 요원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임무가 이제 지금 제 옆에 계신 저의 남편 김두식을 감시하게 되는 임무였는데 그러면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신들의 초능력을 활용해 스릴 넘치는 액션으로 드라마의 긴장감을 담당하는 건 물론 남다른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고 시작되는 위험천만하고 애절한 로맨스까지 만나 들어봐요. 난 지금 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. 언젠간 보여드리고 싶네요. 눈 내리는 날 하늘을 날며 지켜선 안 돼요 절대로. 두 사람의 애절한 멜로는 로맨스 맛집으로 불리며 작품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. 죄송한데 저희는 멜로 영화 한 편 찍었습니다, 여러분. 우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멜로는 더욱더 다른 기존 멜론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. 각자의 초능력이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이 서로의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만남을 시작했고 서로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포인트들이 참 괜히 좀 찡하기도 하고 두 배우의 특급 호흡은 보너스. 같은 한 작품에서 연기 호흡을 맞춘 거는 또 공교롭게 처음이었어요. 근데 같이 하면서 정말 인성 오빠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깊으시고 배려심이 많으시고 또 세심하시고 해서 오빠의 도움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주시고 의지를 많이 하면서 찍었어요. 네. 감사해요. 자 그렇다면 우리 배려조 조인성 씨? 예. 어땠어요? 배려조 씨는? 모른 척해요. 사실입니다. 한국형 히어로물이 전 세계에 공감대를 유발할 수 있음을 증명해낸 K초능력자들입니다.